자, 주요 문항, 공통 과목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9편. 총평 꼭 보시고요. 이 구체적인 문항들에 대한 우리 해설도 중요한데, 여러분, 총평이 정말 중요해요. 이번 9편은. 전체적으로 학습 방향성을 우리 총평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죠? 세 가지. 뭐라고 했죠? 아, 첫째. 주관식, 객관식의 난이도, 밸런스, 재조정. 그죠? 객관식이 어려워졌다는 거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렇게 연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1 수학을 중심으로 한 기본기 매우 중요해졌고, 실전 개념에 너무 매달리거나 그쪽이 메인이다라고 생각한 오해를 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풀이의 어떤 알고리즘, 루틴 이런 게 아니야. 이제 진짜 문제를 정독하고 충실하게 그래프를 조금 들써더라도 계산에 좀 충실한 계산들을 이어나가는 그러한 방향의 문제풀이를 강화시키자. 세 번째가 뭐죠? 문제만 벅벅벅이 아니라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풀이를 좀 차근차근 분류에 기반해서 해보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주요 문항 해설 시작할게요. 자, 정답률은 선생님이 이제 미리 얘기했지만 이거는 과목별로 인원수, 응시 인원수를 기준으로 평균을 좀낸 겁니다. 이제 공통 과목은 세 개의 선택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이 다 각각 정답률이 다르니까 이걸 응시 인원에 맞게 평균을 낸 거예요. 평균 그렇게 참고하시면 돼요. 9번부터 그렇게 높지 않은 정답률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부등식을 푸는데 이게 상수인데 이게 코사인으로 돼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인 7분의 파이는 7분의 파이가 특수각이 아니니까 상수 계산할 수 없잖아. 그러면 아 같은 함수 코사인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같은 함수의 함수값 코사인 무엇인가로 바꿔주면 제일 좋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제 각 변환을 이용해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인의 7분의 파이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 각 변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각변환이 예각을 이용한 직각에서 예각을 이용한 각변환이지.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를 해주는 게 가장 편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코사인의 14분의 7 빼기 2는 5잖아. 5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야 나는 코사인의 14분의 5파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애라는 그런 부등식을 풀면 되지. 이제는 한 주기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코사인 이렇게 생겼잖아요. 0에서 2파이까지 딱한 주기를 잡아주신 뒤에 14분의 5파이는 예각으로서 요 정도 있겠지? 자, 14분의 5파이가 이렇게 있으면 가로로 쭉 가서 여기를 14분의 합이 2파이가 나와야 되니까 20, 13, 아니 23, 23파이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맞나요? 28 맞죠? 자. 이렇게 잡아서 요 아래에 해당하는 범위니까 그지? 양쪽으로 이제 좌우대칭 구조로 존재하는 해의 범위 따라서 이게 베타고요. 이게 알파예요.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4분의 23에서 5를 빼면 21인가요? 21. 정답은 2분의 3파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잠깐만. 14분의 23. 18. 아, 14분의 21이 아니라 18이다. 18. 산수 틀렸어요. 14분의 18, 파이. 7분의 9파이가 되게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근데 요한 포인트들이 있는 거야. 이게 9번조차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주진 않아요. 사인으로 할때저 사인이 특수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값을 구할 수는 없어. 하지만 사인값을 코사인으로 바꾸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푸는 것보다는 각 변환을 그냥 먼저 처리하는 게 어떨까 싶고, 요런 하나의 포인트를 비교적 잘 파악해서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10번도 마찬가지죠. 접선의 방정식 문제인데 아주 그냥 맹탕은 아닌 것이 자, 접선이 두 개가 있어. 마이너스 2, 함수값 안 줬네. 여기서의 접선. 2, 3, 이건 FE가 3이라는 걸또 줬네. 거기서의 접선 두 개가 있는데 걔네들이 여기서 만난대요. 뭔 말이야? 이걸 접선의 방정식 공식에 딱 대입해서 그냥 딱 답이 나오는 수준은 분명히 아닌 게 함수가 뭔지 모르는 상태로 풀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뭐가 됐건 간에 두 개의 접선이 직선이니까 만나는 점이 1,3이라는 게 나오잖아. 여기가 기울기 같은 건 모르니까 그냥 가정한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 F의 마이너스 2. 요게 요쪽 접선이라고 2,3을 이렇게 잡아주고 나면 뭐야 이거? 두 점의 좌표가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그냥 구하는 게 맞겠는데? 다시 보니까 y 좌표도 똑같은 이제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y 좌표가 같은데 그림 잘못 그렸죠? 뭐야, 니네 그러면
y는 3이라는 것이 접선인 거야? 맞죠. 여기가 2,3이고 극대 아니면 극소겠네. 왜냐면 여기를 또 지나는 1,3. 여기 접선이라 했으니까 접선. 대칭점일 수도 없잖아요. 여기 지날 수 없으니까. 극대 아니면 극소겠구나. 하지만 극대인지 극소인지 알기가 좀 어렵고 F의 마이너스 2가 3보다 큰지 작은지도 알기 어려우니까 더 이상 그래프를 가지고서 한 번에 딱 답을 내는 건 어려워. 그냥 수식화해서 계산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약간 소소하지만 파악해야 되는 포인트를 파악하고 나면 이제 바로 계산하기 위한 수식화를 거쳐서 fx라는 함수를 결정해버리면 되죠. 접점이 주어졌고 y는 3이라는 값까지 있기 때문에 바로 fx를 수식화 이렇게 합시다. fx는 x, 극대 아니면 극소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x-2의 완전제곱에다가 x-k의 플러스 3이라고 잡읍시다. y는 3이 접선이니까 이렇게 잡아주고 2,3에서 접하니까 k만 결정했지만 fx는 결정이 되죠. 이제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제?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의 방정식 1,3 지나니까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 같다 정도가 적당하겠는데요. f 프라임이 쓸 거죠. f 프라임 x는 두 배의 x-2의 곱미분합니다. x-k. x-의 완전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f의 3을 먼저 구해요. f의 마이너스를 먼저 구해볼까요? f의 마이너스 2는 어떠니? 4에 제곱해가지고요. 16이라고 그냥 바로 씁시다. 16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여기에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30에 3 더해서 마이너스 29에 마이너스 16k. 이거 봐. 계산을 이렇게 두 자릿수 계산을 이렇게 버거워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요즘은 이 정도의 계산은 그냥 부드럽게 차근차근 꼼꼼히 그냥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인 것 같아요. f'2 구해볼게. f'2는 이번엔 어디다? 아,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 2 넣으면 2에다가 마이너스 2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돼요. 거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플러스, 요 마이너스 2 넣고 제곱하면 그냥 16이 되겠네, 그죠? 자, 플러스로 다 바뀐 후에 찾아보면 2, 2, 4에 4, 4, 16, 32가 하나 나오고 플러스로 바뀐 2, 4, 8, 8, 8 맞죠? 8k 플러스 8k가 되겠다, 그죠? 플러스 32가 되겠네. 따라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두 점 사이 기울기. 얘가 마이너스 2, 좌표가 누구냐면 마이너스 29, 29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16k니까 두 점 사이 기울기 그냥 구해버리죠. 뭐. 두 점 사이 기울기는 자, 1에서 마이너스 2 빼면 3. 자, 3에서 이걸 빼주면요. 16k 플러스 32가 되겠네. 자, 오른쪽은 미분계수. 야, 여기서 접선 기울기가 말이야? 얘랑 같은 거야. 접선 기울기는 방금 우리가 구해놓은 8K 플러스 32. 그렇다면, 자, 양변을 먼저 8로 약분을 해주고 나서 계산합시다. 8로 약분하면 2K 플러스 4가 남죠. 분모에는 3을 넘길 생각을 하되, 8로 약분하면 8 더하기 4가 되니까 3K가 되고, 4, 3, 12가 되겠네. 그죠? 넘어가면 K 하나 남고, 왼쪽으로 넘어간 건 마이너스 8 되니까, K가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면 우리 fx 확정이 된 건데 fx는 누가 됩니까? 다시 한번 x-2의 완전제곱에 x 플러스 8 플러스 3인 거지.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그 이제 f에 얼마를 구하래요? f에 0을 구하래요. f0은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4, 8에 32. 32 더하기 3이니까 35가 되죠. 이렇게 무난하게 답을 찾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그래프가 사실 제대로 다시 그리고 나면 어떤 모양새가 되냐면 y는 3이 이렇게 있죠? 자, 보세요. 여기가 2란 말이에요. 2,3. 그지? 2,3이고 x축은 요쯤에 있어. 2,3. 1,3. 여기에 이제 접선. 이게 극소예요. 극소. 왜냐하면 마이너스 8이라는 꽤나 멀리 있는 저기 꽤나 멀리 있는 곳에서 다시 요 녀석과 만나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접하고 대칭점은 이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한참. 그래서 이 점이 다시 접선과의 교점이 되는 건데 요 정도.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2가. 그렇구나.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걸 미리 그려가지고 푸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아, 여기쯤 있다라고 사실 더 높아요. 이렇게. 여기쯤 있다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전혀 아니라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2라는 곳에서 좋아 함수식을 세워서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통해서 결국 함수를 결정해주는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게 놨어요. 3차 함수의 접선과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고, 자 이런 정도의 계산을 이게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느낌 안 되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지 계산으로 하긴 해보자 라는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좀 가지셔야 됩니다. 저게 69%가 다 같은 69%가 아니야. 선생님 안 봐도 화내. 여러분 이 문제 생각보다 두 번 풀고 세 번 풀고 한 친구들 있을 거야. 적응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